자, 여기 지금 이오나 에너지인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게 유효핵전화하고 원자반지름하고 이온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기서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란 뭐냐면 전자를 바깥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하나 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엔 뭐냐면 전자를 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자를 솔직히 말하면 하나를 뗄 수도 있고 두 개를 뗄 수도 있고 세 개 뗄 수도 있고 그건 너네 마음대로 뗄 수 있어. 에너지만 있다면 뗄 수 있으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뗄 거기 때문에 양성자 자체가 이 떼고자 하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세게 되면 떼기가 좀 어렵겠지. 그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온화 에너지가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그만큼 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라는 얘기는 떼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야. 뗀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양이온이 굉장히 되기가 쉽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좀 바라볼 건데요. 자, 같은 주기 입장에서와 같은 족상에서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양성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같은 주기 내에서는요, 오른쪽,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집니다. 맞습니까?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그 양성자가 땡기는 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낄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하세요? 다음, 자, 같은 족 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때는 유효 핵전화도 증가를 하지만 껍질수도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효 핵전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껍질 입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껍질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양성자하고 원자과 전자의 그 간격 자체가 점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작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가 증가돼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와 껍질이 늘어나서 서로 잡아당기는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떼기가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같은 종류에서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유효 핵전화는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의미가 있냐? 껍질이 의미가 있었다. 우리 그때 원자 반지름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했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주기가 많아지고 껍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주기 안에서는 지금 점점 증가하는 건 맞아. 뭐가? 이온화 에너지가. 맞지?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오케이? 예외를 좀 외우셔야 돼요. 이 예외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 예외가 어디냐면요. 2족하고 13족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 16족, 요게 예외가 되겠다. 2주기 쪽에서 2족, 13족, 그 다음에 15, 16족, 3주기에서도 2족, 13족, 3주기 15, 16족,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예외야. 알겠죠? 그 예외는 뒤쪽에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예외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예외를 보겠습니다. 자, 베릴륨과 붕소는요, 이거 각자 2족이고요, 13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2족에서 13족 넘어가게 되면 원자과 전자수 중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여기서 오히려 작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비탈을 채워봐 보면 알아요.
오비타 체어 넣었을 때 지금 얘는 이렇게 두 개 정도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얘는 가장 끝에 있는 얘부터 뗄 건데 이 녀석 혼자 있습니다. 맞죠? 그럼 혼자 있는 게 떼기가 좀 더 쉬워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떼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혼자 있는 게 떼기 쉬워.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제 된다. 자, 얘는 15족이고요. 얘는 16족이 되거든요. 잘 봐봐요. 여기서 세 개가 있고요. 여기서 키는데 얘는 요걸 뗀다고 하고 얘는 요거 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했던 생각처럼 혼자 있으니까 떼기가 쉽기 때문에 얘가 에이오나 에너지가 좀 더 작고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아닙니다. 반발력이 있어서 얘는 떼기가 좀 더 쉽다. 오케이? 반발력 때문에 떼기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좀 외워야 돼.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떼는 게, 왜냐면 이게 이유를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해. 네, 이것도 솔직히 이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반발력이 좀 더 떼기가 쉽다. 알죠?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화를 시킬 거야. 전자를 떼내는 작업을 좀 진행할 건데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 떼면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떼면은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떼면은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뗐을 때도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세 번째 뗐을 때도 에너지가 들어갈 건데 들어간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몇 번째 족을 갖고 있는지를 예상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가장 바깥에 전자가 두 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 있다고 해볼까?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 이온화 에너지로 뗐어 안 뗐어? 뗐겠지. 그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다 뗐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떼야 되는 거 아니야? 2차가? 그러면 얘는 양성자 거리가 좀 짧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거야. 맞죠? 요만큼의 에너지만큼으로 얘가 이온화 다 떼야 되니까. 반대로 다른 걸로 만약에 1차 이렇게 이온화 뗐고 2차 이온화 뗐다고 쳐. 그럼 3차를 뗄래도 마찬가지. 3차도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 2차보다는 1차하고 2차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껍질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껍질수가 안쪽으로 들어간 놈을 전자를 떼는 데는 에너지 차이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좀 많이 생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얘가 몇 쪽이었는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1차 때 496이고요. 2차 때 4500이고 6900, 9000, 그 다음에 13400이거든. 지금 보시면 봐봐. 요게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지금. 400대였다가 갑자기 4000이 됐어. 10배, 몇 배 됐어, 몇 배? 10배. 배수로 생각하면 좀 쉬워. 10배다라는 걸로,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자, 다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1차, 2차, 2배 됐지? 2배 됐어요. 얘 좀 많이 되지 않았냐? 맞지? 자, 얘 두 배 됐는데 얘가 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끊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 몇 개? 두 개. 2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대수로 보세요, 대수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가 있는데요. 잘 봐. 몇 배 됐어? 10배 정도 됐지? 근데 여기는 10배는 아니잖아. 그럼 얘는 1차만 뗐더니 끝났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한 개다. 자, 얘는 두 배가 됐거든? 근데 얘는 몇 배가 됐어? 다섯 배 넘지.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배수가 제일 높은 맞으면 되겠죠. 얘 몇 배? 대충 세 배. 얘는 몇 배? 두 배, 두 배네 세 번. 근데 얘는 훨씬 더 많이 됐지. 그래서 여기 얘는 13족. 알겠죠? 풀려 있겠죠? 풀렸죠? 네. 그냥 쭉 할게요,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자,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클수록 대체로 이온화, 대체로라고 써있다. 예외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어떤 걸로 보시면 좋으냐면 그 뭐냐 같은 주기 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액전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2번. 같은 주기상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비금속 금속은 왼쪽이고 비금속은 오른쪽인데 이온화 에너지는 비금속일수록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다가 아닙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떼기가 쉽다는 얘기니까 양이온이 되게 쉽겠고요. 4번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거는 아니죠. 왜? 왜냐하면 이게 하나씩 첫 번째 뗄 때는 괜찮거든. 나머지 전자가 반발력을 줬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뗐을 때는 조금 줄어. 아니, 좀 더 늘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점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게 가능하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우리 아까 이미 증가하는 거 예측했었잖아요. 맞죠?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가 없어져서 그래. 반발력을 해주는 녀석 때문에 그래. 이해하세요? 2번.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대로 쓰세요. 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은 주기? 오. 아, 이거 기호로 쓰는 거구나. B 쓰고 C 쓰면 끝나죠? 끝. C와 같은 족. C하고 같은 족은 이런 거 쓰면 되지, 이런 거. 맞죠? 괜찮아요? 맞춰서 보시면 돼요.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하는 얘기죠. 맞죠? 그럼 A, B, C, D 중에서 가장 낮은 이온화 에너지는 D가 되겠다. 되셨죠? 왜요? 이 하나일 때 내가 C도 같이 쓴 거야. 어차피 C니까.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3번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리튬과 플로린인데요. 플로린이 아무래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떼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근데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떼기 어렵다고. 자, 리나 가죠. 자,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떼기가 쉽다. 이온화 에너지는 좀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다. 알죠? 멀어서 그래. 이해하시죠? 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예외 수해 리해 동 2족 13족. 자, 얘는 오히려 반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 인하고 S도 뭔가 수상한데. 수해 리배 붕 탄 질 산풀내 나 마 알 규 인 함 15 16 인자 이렇게. 예외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하다 보면 외워져. 자, 보겠습니다. 이거 마그네슘 아니구나. 뭐야?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E2가 크지. 무조건. 맞죠? 자, E2는,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왔을 때, 리, 아우, 진짜. 나, 마. 자, 생각해보기. 얘는 1쪽이야. 하나 떼고 두 번째 뗄 때는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 그래서 얘가 좀 더 떼기가 좀 어렵겠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떼는 거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좀 더 커.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번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 탕, 탕, 탕인데 뭔가 느낌이 이거 아니냐? 딱 봐요. 엄청나게 몇 배 된 거야, 이거 대충? 10배냐, 10배? 10배 넘을 것 같은데? 아, 한 배야? 아이씨, 내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얘기 때문에 맞지? 얘가 좀 더 많이 됐고. 그러면 이때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도 원자과 전자수가 세 개 정도 있을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0배 정도 됐다. 이건 아니고, 그럼 10배니까 이렇게 끊으면 되고, 2배가 됐고 한 6배 되지 한 4배, 5배 됐으니까 이렇게 끊어주시고. 자, A와 B 같은 쪽은 아니죠. 얘는 1쪽이고 2쪽이다. 자, A하고 B는 참고로 3주기 같은 주기 내에서 보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상관없겠다. 1쪽하고 2쪽은 상관없잖아.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당연히 1쪽 정도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A는 B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고, 원자번호는 같은 주기 내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가 크냐면 B가 크다라고 해주셔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자, B가 비활성. 자,
1쪽하고 2쪽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되면 똑같은 뭐 전자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됐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요, 738이라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요, 얘는 두 개 다 잃어야 이온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친 값으로 해야지 왜 하나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가 되겠습니다.